안녕하세요. 예, 유생사 환경위생 필기 307페이지 수질 오염원의 발생지별 분류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앞에 부분 지금 챕터 2 물유생관리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했었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그런 과목이거든요. 곤충학과 그런 이 환경위생학 부분들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리고 전공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특히나 곤충학 같은 부분들은 지금 특별히 그 전공하신 분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보는 게 중요해서 240페이지 우리 환경위생 첫 파트부터 한번 중요한 부분들 잽싸게 리뷰를 하고 붙여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받은 환경 측정 부분의 그 프린트물도 그 안 읽어봤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고 그리고 물 위생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0페이지에서는 대기의 수직 구조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몇 킬로까지 상공이 대류권이고 그 위로 몇 킬로까지가 성층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오존층,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유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는지 대류권에 있는지, 성층권의 몇 킬로 부분, 25킬로에서 35킬로 사이 곳 부분에 있다는 것, 그리고 11km까지는, 지표면에서 11km까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점점 차가워지는,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정도씩 떨어지는 기온이 그런 부분이어서 위에 찬 공기가 있으니까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대류 현상이 있어서 대류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류권에 위에 찬 공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마지막 시간쯤에 가서는 기온 역전 공부하면서 그랬었죠. 기온 역전은 대기가 안정화돼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되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오염물질이 이동을 하지 않는, 확산을 하지 않는, 그래서 오염물질이 생겨져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기온 역전에 의한 스모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가 두 가지가 있었다. 둘이 상반된 내용들이 꽤 있어서 그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41페이지에서는 3P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특징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SOX라든지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각종 미세먼지, PM10, PM2.5, 옥시단트, 오존 이런 것들, 또 PAN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 대기오염 물질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발생 원에 따라서 자연 발생이냐, 인공 발생이냐, 또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1차 오염물질이냐, 2차 오염물질이냐, 1차 오염물질에서 주로 자외선을 받아서 2차 대기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데 2차 대기오염물질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차 대기오염물, 2차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구분하는 거하고 어떤 시기에 가장 많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성상에 따른 분류를 따지자면 입자상과 가스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의 각각의 차이점 내용들, 그래서 가스상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입자상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43, 244, 245페이지에 싹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꼼짝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곡조를 붙여가지고 쫙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보기들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흉하고 미스트하고 스모그들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라고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고요. 그리고 그 245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는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걔네들의 시간당 평균 농도는 2시간 이상 측정을 해가지고 각각 주의보 경보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의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스성 오염물질에는 대표적인 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다. 얘네들은 산성부의 원인이 되고, 산성부의 기준은 pH 5.6이 안 되는 비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미만으로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한 두세 번 강조를 했었고요. 247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서 각각의 지표식물, 어떤 대기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퍼져서 식물에 피해를 준다면 어떤 식물에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는지 그 지표식물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이론이긴 한데 최근에 좀 안 나왔었다가 올해 제가 국가고시에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서 중요 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얘네들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가 가속할 때, 그 다음에 감속할 적에는 탄화수소, 그 다음에 공회전할 적에는 일산화탄소, 요거 안 적어드려도 어디 적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48페이지에는 대기환경기준은 우리가 여지껏 환경위생 공부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